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정치 희망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탄핵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이 4.15 총선 결과를 놓고 각자 입맛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대통령 탄핵이 국민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거의 결과에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현재 그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과연 지금으로서는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 다른 해법은 없는 것인지, 여론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일 헌법재판 심리가 시작되기 전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그리고 노무현 파면, 탄핵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헌재가 만약 엄정하게 법률로서 심판하고 또 네. 대통령의 그런 위헌 위법 행위를 네. 만약에 정말 양심과 법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저는 파면될 거라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수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고 물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다고 하지만 국부적인 얘기고 그래서 당연히 탄핵은 취소돼야 된다고 국민의 입장에 난 생각이에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제 저렇게 서로 떨어져서 반대쪽에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탄핵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걸 참 그 상징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전날 대통령 탄핵 공개 변론이 있었죠. 네, 4차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와 안희정 전 대통령 선거정무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소추위 측은 증인들이 불법 자금을 받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혀낸다는 계산이죠. 안희정 씨는 79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아 대통령과 함께 불법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최도술 씨가 증언을 거부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이 재판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증인으로서 증언의 여부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소추인은 뜻밖의 상황에 당혹해했습니다.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꾸 그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연명판에 드러나는 거죠. 대담한 거죠.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한다고 아니 아 근데 그게 과태료 50만 원 이하밖에 없어. 50만 원. 그게 정책 모양이 안 될까? 나는 말씀 우리가 안 했으면 일단 헌법재판. 최도술 씨는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고 때문에 안희정 씨에게 소추위 측의 신문이 집중됐습니다. 안 씨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노 대통령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소추위 측이 제시한 대통령 탄핵 사유가 크게 선거법 등 법률 위반, 측근 비리 그리고 경제 파탄이었는데 이날 신문은 측근 비리에 집중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추위 측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따지면서 정치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관계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됐죠. 그런데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여러 번 확인되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그 비생산적이고 시간이 많은 낭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소추위 측에서는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정치인이 자기 정치자금이 들어온 데 있어서 나는 모른다, 이때 사람이 안다 이래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사비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도 아무것도 수긍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과연 전혀 몰랐느냐, 결국은 묵인 하지 않았겠느냐, 최소한 그런 역할을 맡기지 않았느냐, 개괄적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말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오늘 증인심문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3시간에 걸쳐 안 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지만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추위 측은 노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다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한테. 내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 하나가 나와서 뭐 검찰 진술하고 다르게 이제 와서
말을 빙빙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습니까? 이제. 총선 후 정치적 합의로 탄핵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 가운데 박근혜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한나라당에 표를 던져준 것에 감사하며 전국 순회에 나섰습니다. 이 전국 현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다르군요. 쪽은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저기 저쪽 보세요. 아유, 영광인데요, 지금.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넘겨주긴 했지만 한나라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로 삼아 민생을 책임지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음식하실 시간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 하지만 민심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 자기네들끼리 국회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시끄럽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속만 타는 거지. 맨날 어떻게 가든 이제 봐봐 또 이제 대가리 싸움 날 거 아니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거야. 민주당이 자체에서 탄핵은 개선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현재 상황이. 진짜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통령인데. 근데 아버지 없는 가장이야. 아버지 없이 그러면 자식들이 그러면 스자도 있고 뭐도 있고 지그들끼리 그러면 뭐 갖고 싸우자는 거야. 응?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공석으로 있어가지고 손해보는 게 좀 맞냐고. 왜 그거는 안 따져. 총선 직후 탄핵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동영 의장이 정치적 해결을 내세우며 대표회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경제 살리기도 좋고 또 그 연장 속에서 탄핵 문제를 꼭 얘기 못한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중간에 간섭하거나 또 돌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 얘기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 어쨌거나 박근혜 대표는 탄핵권은 헌재에 맡겨두고 우선 정치권은 민의를 돌보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풀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것이 한나라당과 박 대표의 입장입니다. 총선의 민의가 뭔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탄핵 문제를 헌재에 맡겨두고 민생 문제를 챙기자. 이건 기만이에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그거를 헌재에 맡기자. 헌재는 헌재대로 하고요. 정치의 중심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치 세력과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해서 이거 풀어야죠.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정치권이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압박은 이제 좀 그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해결이란 정치가요. 법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정치 위에 있는 게 법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망각하면서 스스로 법질서를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들까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사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16대 국회에서 쥐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던 당사자인 국회가 다시 탄핵 철회를 의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반 이상 낙선한 16대 의원들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 철회를 위해 다시 모일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6대 국회를 다시 소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끝난 상황에서 16대 국회가 소집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논리를 위한 논리 이거밖에 아니다. 법대로 하자. 좋은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죽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죽는 거고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이제 그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이 정치적으로 죽는 거죠. 그럼 어느 쪽인가 얘가 나오든 아니오가 나오든 어느 쪽인가 한쪽은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이 판까지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5차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증인이 채택됐는데요. 소추위 측은 여전히 대통령 관련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이 여택 수를 기소하는 것은 그 전에 왜
흥부가 다른 사람 대신 내 맞는 거 있잖아. 우리 그 얘기에 그 시기야. 내 맞을 사람 대신 여택수가 내 맞는 거예요. 이날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이 건강상 이유로 아예 출석하지 않았고 소추위 측이 노무현 대통령 출석을 다시 요청했지만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또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비추어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조만간 헌재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말을 아꼈던 주선의 주심이 남긴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결정문을 써서 선고한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취재할 것도 없을 겁니다. 기사거리가 별로 없겠네요. 당연히 없지요. 그럼 기사거리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일체 없으니까 그때 좀 쉬셔도 괜찮을 겁니다. 5차 변론이 끝난 시각 여전히 헌법재판소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치 공방 속에 그리고 법리 논쟁에서 탄핵의 해법은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 장영훈 PD. 네. 법정 안에서는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또 바깥에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탄핵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뭡니까? 예, 현행 헌법에는 탄핵 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네. 형사소송법에는 제1심 선고 전에 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정들을 헌재가 준용한다면 탄핵 철회가 가능하다는 법 해석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지금 그 재판하는 것과 그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 탄핵 이 소추도 당연히 철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리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탄핵을 그 저기 저 처리하는 문제는 탄핵 소추 기재하는 것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형사법 준용 규정을 가지고 바로 탄핵 처리를 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일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탄핵 처리의 문제는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16대 국회가 모여서 탄핵 처리를 의결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탄핵 정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나마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정치권의 몫입니다. 네, 박상일 PD. 네. 지난 그 4.15 총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역시 뭐니 해도 국회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었다 이렇게 그 하는 평가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정말 무섭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좀 느꼈을까요? 네, 그럴 겁니다. 탄핵은 지난 총선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민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현재까지 민심의 변화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바람. 이 바람은 막강한 탄핵 역풍을 잠재운 효과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차태기 당이 아주 수골통 같은 데서 박근혜 이미지가 그러지 않다 보니 이제 당의 이미지가 조금 바뀌어지면서 조금 회복되는 기세가 가졌고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으로 대구에서 출마한 탄핵의 주역 민주당 조순영 대표. 하지만 그도 육선의 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의 판세랑은 얼마나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런 상정을 해보는 게 의미가 없고요. 예. 뭐 좀 나아졌을지는 모르죠. 어려운 건 거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민주당은 호남에 전력 투구를 했는데 지역주의에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은 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예, 결국 민주당은 호남에서도 민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그 한나라당하고 공조를 해서 탄핵에 그 우두머니에 섰다는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좀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그렇게 돼서 안 됐다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런 게 표로 좀 연결이 되나요? 표로 연결이 되겠죠. 결국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13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여대 야소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탄핵을 주도하고 동참했던 많은 수의 의원들을 17대 국회에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193명의 의원 중 출마한 100명 중 51명이 낙선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지 못했다. 즉 국민은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한 것에 대해서 그 아직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그 현 시점에서는 맞다. 그런 그 국민 의사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참패와 한나라당의 절반의 성공. 그러나 투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받은 표는 812만.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받은 표는 900. 가면 지금 더 많죠. 914만. 한 100만 표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것만 봐도 뭐냐면은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812만 대 사실은 나머지 그 투표하는 40%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받은 912만을 합치면 수적으로도 훨씬 더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그 증명이 되는데 이거를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차지했다라는 걸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라는 걸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사적인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는 일당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는 작고요. 국민이 잘해달라. 잘하길 바란다. 그리고 탄핵 한 세력은 안 된다. 이런 게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반수가 된 게 아니고 국민이 만들어주셨어요. 탄핵은 공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탄핵에 대한 당론 결정은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공천이 결정된 적도 있었지만 공천을 결정을 안 해주고 있는 지역도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때까지 결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상대 후보하고 상당한 형태가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동원했었던 거죠. 네, 한나라당은 어땠습니까? 네, 한나라당도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공천권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최병렬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희는 뭐 그것이 두려워서 뭐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최병렬 대표 퇴진을 요구할 때부터 저희는 공천을 반납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저희 고려사항이 아니었고요. 탄핵에 불을 붙인 것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냥 얼렁뚱땅 사과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논의는 했어요. 그냥 뭐 나와서 아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갔을 때는 안 된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대통령의 사과가 공영방송 에서 나와서 이러저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사과 정도는 돼야 된다. 네. 그렇지만 그 야당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죠. 네. 하지만 그것이 탄핵 사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로 당선을 해놓고 탈당을 했고 민주당을 버린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보다 확실하게 갖기 위한 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죽이기를 계속했죠. 민주당이 적어도 탄핵에 나선 제일 원인은 미움, 감정 이겁니다.
법을 위반했냐는 다음 문제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총선 전략과 차떼기당으로 추락한 당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의도가 맞물렸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뭔가 강력하게 대여투쟁을 함으로써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코앞에 닥쳐온 선거를 놓고 그 당시에 추락하는 지지율을 가지고는 선거에서 140석 이상의 기존 의석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뭔가 전환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그랬죠. 한나라당은 총선 전략 외에도 또 하나가 있죠. 한나라당은 작년 가을서부터 부패 정당이라는 오명을 혼자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탄핵 정국은 한나라당으로 쏠려 있는 부패 정당, 차떼기 정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화살을 노무현에게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총매로서 이 탄핵 정국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 총선에게 유리하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 동상이몽의 어떤 연합이 가능했던 것이죠. 게다가 야당 내부에서는 탄핵안 가결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비대해지고 정보화 시대에 정치가 너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1인의 지혜로는 이 나라를 끌어가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지혜로운 인사들이 모여서 같이 끌어가는 그러한 시스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분권형 대통령제는요, 민주당이 주장한 거예요. 그걸 한나라당이 자기네가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을 한나라당이 자기네가 그걸 갖고 논의했을 수는 있어요. 저는 한나라당 사정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민주당 사정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관련해서 탄핵 문제를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것은 정쟁과 정략 속에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은 뒷전이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이 뭐라 하든 우리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다. 뭐 그건데. 근데 그 다수 국민에 대한 생각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뜻 맞으면은 이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이죠.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즉각 표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사가 짓밟혔다는 느낌의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있어야 할 곳에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한 193명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달 남은 국회가 4년 남은 대통령의 자리를 빼앗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국민은 국회를 버렸고 국회는 국민을 잃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탄핵은 이건 정치적인 행위지 법률적인 소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은 이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간 일종의 부당해고 같은 것이죠. 탄핵 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은 분신과 투신으로까지 표출됐습니다. 목공일을 하던 장 씨를 투신하게 한 것은 생활고가 아닌 탄핵이었습니다. 40대 가장의 죽음.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른 탄핵이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통령이냐? 국회의원이냐? 아닙니다.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 뭐 가릴 거 없죠. 이미 국민들 심판받아 놓고 각 정당들이 자기의 자존심 챙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회의원들, 특히 이번 17대 총선 당선자들이 꼭 좀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박상할 PD, 네? 이 탄핵 정국이 벌써 45일째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 공방 속에서 탄핵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 탄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말씀대로 꼭 풀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탄핵의 해법으로 저희 PD수첩에서는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골고루 담긴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요. 탄핵 해법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탄핵 전국의 해법은 없을까? PD수첩은 전국의 헌법학자와 변호사 208명과 전국의 성인 남녀 1,040명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얼마나 정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야당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모두 세 가지인데요. 선거법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측근 비리, 그리고 경제 파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우리 국민의 65.3%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만들어준 민주당 사람들을 반개혁세로 매도한 거.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준다. 이런 말을 듣고 과연 이 사람이 국민 통합과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인가 회의적이었죠. 그리고 측근 비리들이 줄줄이 1년도 안 돼서 나오고. 이런 부분은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탄핵 대상 부분. 국민의 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를 원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렇다면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탄핵을 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탄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한나라당 경우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자민연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멸적인 타격을 입은 거 아닙니까? 이 탄핵 정국을 정치적 해결을 통해 풀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맡게 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탄핵에 철회되어야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거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건데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졌으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죠. 국민의 민의에 반해서 뭐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이렇게 해놓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씨는 자기네가 뿌려놓고 거두는 거는 뭐 니네가 알아서 거둬라는 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50.1%로 정치적 합의로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해결을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정치 과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요한 절차를 이미 헌법에다가 정해놔 있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법 절차를 승복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 과정인데 이 과정을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고 정치로 풀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절차의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거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강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한을 못 박으면서 몇월 며칠까지 이 법을 개정하라고 입법 촉구 결정을 내렸던 많은 법률 조항들에 대해서 그 시한을 넘겨버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법부를 그렇게 무시하고 사법부의 결정에 쫓아서 법 개정을 안 해주던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지금은 또 뭐 기다려야 한다느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느니 이런 말을 한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 중 75.2%가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대통령이 복직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일단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은 내렸으되 국민들은 지금 현재 한국의 헌법적인 절차가 그런 대로 건전하게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 크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조계에서는 51.4%가 정치적 합의를 통한 탄핵 철회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헌법재판소가
종국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그 여야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그러한 결정을 내놓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담감을 저는 우리 헌재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면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을 철회하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헌정질서의 시스템을 법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그 헌정에 있어서 절차적 어떤 안정성이 생기고 예측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서둘러서 합의로서 종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네, 지난 20일 있었던 한나라당 당선자 대회에서 17대 초선 의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을 총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것인데 더 이상 이 부분을 다시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핵심 의제는 탄핵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고 우리의 민생이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 결과로 이미 탄핵에 심판받은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청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자. 처리 방향은 탄핵을 이제 취소하거나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것에 다들 동의를 한다면은 빨리 모여서 아까 가장 좋은 방식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겠지만 그게 힘들다면은 빨리 모여서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희망 사항으로는 16대 국회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그게 안 된다 하면 각 정당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뭐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이제 철회 이런 것들 한 패키지로 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게 되면 저는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그 의견을 매우 중시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률 전문가 50.5%가 법률상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여기에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68.3%가 긍정적이었습니다. 헌재에서 가결이돼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국민들이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탄핵을 했으니까 법대로 처리해야지. 가결되면 헌법에서 한 거니까 따라야지. 시민들 일어나야죠. 뭐 촛불 시위를 한다든지. 경제가 이리 힘들 때는 뭐 5년 동안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우리 경제적으로 봐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응답한 국민의 82.6%가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돼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면 노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야당 측으로서는 이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한 준비까지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른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한 달 이상 고건대행이 대행하고 있지만은 주가 올라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총선 잘 치렀고 뭐 하나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 탄핵의 소추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법을 철저히 지키는 대통령을 뽑으면 되고 또 측근을 철저히 관리하고 측근의 비리를 없앨 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또 경제 문제를 잘 다루어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중간에 탄핵을 해서 그러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정치권의 지각된 의사다. 한나라당은 지금 일종의 사행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로또 정치 심리예요. 아 잘하면 현재 재판관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야당 선을 들어줄지도 몰라. 그래서 6대3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탄핵이 가결되면 그럼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잖아. 대선을 다시 60일 이내 하게 되니까 기회다. 이런 여행수를 바라는 정치적 사행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행심에 가득 찬 로또 정치를 중단해야 된다. 대박이 터지면 우리가 대통령을 가져올 수 있다. 이 하나만 믿고 가는데 그럼 꽝이 되면 그로 인한 건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탄핵을 정치적 합의로 풀자던 정동영 의장은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정치적 해결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탄핵 얘기를 안 하겠다면 이미 뭐 무의미해진 대목이기 때문에 상생의 정치의 시작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논의를 위해서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른바 민생을 위한 전국 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정치, 정말 민생을 모든 힘을 다해서 챙기는 정치를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가 정치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16대 국회는 벌써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 달여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16대 국회는 자신들이 저지른 무책임을 만회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문제만을 얘기해야 된다든지 혹은 탄핵 문제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는 태도야말로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의 또 반복 아니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빨리 종식시킴으로써 국정과 전국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대해서 정치권이 화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성일 PD. 오늘로 예정됐던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변론이 사흘 후인 30일로 연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의 바람은 이런 비정상적인 시국이 하루 뭐라도 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정국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1일 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의 이 같은 여망을 받아들여서 조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5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섰는데요. 복원 대행 체제 50여일, 아직은 순항 중입니다. 급작스런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해외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결같이 불안정한 전망을 했습니다. 과연 고건 대행 체제 상황은 어떤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을 꼽히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사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Well, I think that what I can see is the potential outcomes of either upholding that decision or reversing that dec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 don't see that really having a direct impact on the conduct of economic policy. This caretaker government, the Prime Minister Goh, is you know, a very seasoned politician, and in terms of his economic policy, I don't see his conduct through his lieutenants as being any different than what it would be if President Noh resumed power. 탄핵 정국이 오래 지속되면 아마 그 해외의 그 평가 기관들도 평가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의 지속을 정치적 안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그렇죠. 고건 대행 체제가 경제 운영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고 있지만 이라크 파병, 북핵 6자 회담, 정상 외교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는 대통령의 부재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50년 출범한 이 50년 동안에 가장 그 외교 안보 측면에서 어려운 사안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있고 이라크 파병 문제가 있고 북핵 문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들이 또 우리의 제안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주인이 지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사에게 그 뭐 별다른 그 일들 하지 말고 그냥 집안 건사만 잘 하라 하고 얘기했다면 지금 그 집안 건사를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잘 그 유능하게 그 건사를 잘 해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집안이 지금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들
이런 일들은 지금 그 고건 대행이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것들은 다 지금 현재 표류하고 있고 그 천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서 195표 중 다 193표. 국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직무정지가 곧바로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경우처럼 국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탄핵 의결과 함께 직무정지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세 나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탄핵이 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핵이 결의되면 바로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그 탄핵할 수 있는 그 위법의 정도 수준이 아주 높아야 한다라고 보는데 지난번 그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건에는 못 미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사실 탄핵 제도 자체는 정당한 제도입니다. 현 탄핵 제도는 무소불위의 군사 정권에 항거한 87년 민주항쟁의 산물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면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애고 탄핵 제도는 유지해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한다는 취지를 살린 겁니다. 사실 지금의 헌법은 87년 그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군부독재 시절이었고 워낙 막강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의기관인 국회가 잘 견제하도록 할 것인가에 헌법 개정에 초점이 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해임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주어진 것에 반해서 과거에 있었던 국회 해산 권한이라든가 이런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은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탄핵안이 발의된 건 한 8차례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헌재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탄핵이 오남용돼 정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문화돼 왔지만 이것도 실현 가능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미 DJP연합이 깨져가지고 소수 여당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탄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자칫 잘못 남용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오용될 가능성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 조항에서 비롯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해석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넓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대통령의 어떤 그 지방 시찰과 관련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까지도 이제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규정을 잘못 남용하기 시작하면은 광범하게 해석해 가지고 어떤 범법 행위도 다 포함한다고 해버리면은 대통령이건 일반 공직 고위 공직자건 사실상 온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아니겠는가. 조순현 의원이 나올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양해하시겠죠?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 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 절차가 없는 것도 탄핵을 남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경우 72시간 안에 탄핵 발의에서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사실 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In the Clinton case, they considered it for at least a year. You know, Ken Starr was going through his investigation. The whole time they were thinking about impeachment. Should we impeach him? Should we not? They got the lawyers in. Is this legal? Do we have grounds to impeach him? Does it make sense to do this? They did polls. They asked the people, "What do you think?" And then in the end, they did it. In the Korean case, they did it within a week. 그럼 보통 법사위원회에서 적어도 2-3주 그러지 않으면 2-3개월 반년 이런 정도 시간이 걸려 가지고 모든 증인들을 부르고 모든 증거 수집하고 또 수사관들을 보내 가지고 조사하고 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한 조사를 합니다. 그 노무현식으로
법사위에 거치지 않냐고 오늘을 나와가지고 내일 당장 결의하는 법은 없어요. 탄핵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72.6%포인트가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는 위법이 도대체 어떠한 위법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 그것은 직무집행에 관련돼야 되고 그리고 그 위법이 중대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즉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의 경우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요건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대통령 발의의 요건, 대통령 탄핵 발의 요건들은 되어 있습니다만 철회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 철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건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 대통령 탄핵. 그것은 정치적 실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었습니다.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희생을 치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개 변론이 30일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능하다면 민심을 거스르고 일을 저지른 정치권이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싼 수업료는 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는 언제나 국민들의 뜻을 제일로 존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